농수축산장 배년철입니다. 예, 오늘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준공 의미 한 말씀해주시죠. 예, 저희들 그 가축 및 분뇨로 관련해가지고 민원들이 많은데 오늘 이 시설로 인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해소가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림읍이 가장 그 양도원 농가가 많은데요. 앞으로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신 거죠? 예, 저희들은 기존 시설 지금 200톤에 이번 증설 시설로 해가지고 230톤, 총 43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저희들 분뇨 2000톤 중에 20%를 지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앞으로도 계속 행정에서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배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양도 낙치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총량제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그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구조적인 문제라 그러면 지금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건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고 그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이제는 에너지화 쪽으로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도 형기성 소화 시설을 갖춰 가지고 에너지화를 저희들이 추진했던 겁니다. 에너지화라든지 바이오화 이런 게 청정 제주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예, 지금 뭐 전체적인 이슈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메탄가스를 활용한 여기 그 우리 이 센터의 시설 내에 전기들을 다 해가지고 일부장 부분은 소화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시 변현철 농수축산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그 주민들의 가장 민원이 큰 게 이제 악취 문제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밑에는 이제 각종 다 따로따로 농가들이 퍼져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현대화 시설이 좀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주시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가축 분뇨 처리의 방법은 사료화가 있고 액기화가 있고 이런 공공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지금 나눠가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공공에서 처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각 파트별로 맞춰서 나가면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증설을 해가지고 공공처리시설로서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학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한도 농가들이 많은데 그쪽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쪽에는 지금 그 협회에서들 자기들 스스로 지금 그 처리장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아직 아예 없는 거죠? 그 시설을 할 때 일부분들은 국비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기금이 포함될 수도 있고 도비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액 자체 처리는 아니고 지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